형 뭐 살 때 랭킹이 103등이라고? 친놈들인가?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2022년 6월 NEJM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탈모의 원인 제거 방법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모의 완전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 연구 결과 발표. 에이, 10년 전에도 봤습니다. 그런 기사. 20년 전에도 본 것 같아요. 그냥 나오라고. 그러니까 사서 먹어줄 테니까. 울리짱 메이플 어제 점유율 보니 엄청 떴던데 할부모님 침묵해볼 생각 없어? 메이플이요? 글쎄요, 메이플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메이플이 지금 하이퍼버닝 250레벨까지 1업 하면은 이제 2업 추가로 주는 거? 그거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들 한 번씩 찍먹해볼 만한 시기야. 근데 그 메이플 요번에 점핑 핵심 스킬 다 주는 거지? 5차 사료를 주는 거지? 아, 코잼 500개에다가 5레벨 심볼. 아니 근데 줄 거면 좀 확실히 주지 왜 이렇게 어중이 떠주기로 주는 느낌이지? 그 저도 전혀 문제 없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자사 뺏도 뿌려요? 잘하네. 근데 나는 두세 개는 못 지키겠더라, 얘들아. 영훈이요? 야, 근데 솔직히 나는 지금 한번 뿌리를 내렸다 싶으면 난 존나 빡세게 하잖아. 솔직히 까놓고 해가지고. 영훈이 지금 노아에 계속 쌀먹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형 세금 환급 받겠는데. 야, 근데 내년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써대는데 좀 환급 한번 받아보고자, 진짜. 좋아지고 그래픽 좋아지는 건 좋은데 점점 전력 소요가 너무 심해지는데 좀 있으면 컴퓨터가 에어컨보다 전기 더 먹게 생겨서 게임하다가 누진새 폭탄 맞을 듯. 맞아, 요즘에 야 전기세 지금 난리 났더만. 나 지금 딱 생각나는 게 16년도 때 기억나시는 분 있겠죠? 누진세 그때 한번 지랄난 적 있었어요. 전기세 내가 이제 딱 퇴사하고 이제 한참 막 버스트 해가지고 막 존나 달렸던 시점이 있었어. 거의 뭐 방음부수에서 살았었단 말이야 나 그때. 야, 한전에서 전화가 왔어. 도대체 집에서 뭘 하니? 주변 가정집에 비해 우리 집이 전기세가 막 몇 배로 나오니까 한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누진세가 왜 누진세냐면은 일정 전기량을 넘는 순간 이게 전기세가 막 뜁니다.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계속 뛰어요 그냥 그게. 그래가지고 가격이 막 뻥튀기 되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 누진세가 다시 한번 터진 것 같더라고요. 저 다음 달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 근데 터지면 진짜 너무 출혈이 크다. 남는 게 없네. 돌리님 질문이 또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받은 홀리나이트 도화가 중에서 어떤 서포시 좋나요? 도화가! 이몸 1591 도화가 오우너. 당연히 도화가지. 무력점 후달려 보이는 거 빼면 레알이라고? 아 저런 로알몬. 이게 내가 말했잖아. 지금 아직 도화가 인식이 안 좋다는 게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패치센지가 언젠데? 지금 도화가가 서포트에서 존나 깡패예요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 쉴드량과 이 힐량 거의 뭐 넘삽니다. 거기에 심지의 정화까지. 오 마이 갓. 거기에 환영의 문 까지 오 마이 갓 지저스. 아 어이 근데 만화가 혹시 받은 님 계신가 여기에? 만화 줘. 아 까비 칠 수 있었는데 초심이라서 이런 거 칠 수 있는데. 아. 떴냐. 아 황금사가 좀 그만 주라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여러분들 저도 전설 탑승 어제 먹었습니다. 바람의 나라 연에서 또 해자 패키지를 팔길래 저도 전설 뽑았습니다. 네? 광고냐고요? 너는 광고를 화면에 안 띄워놓고 하니 혹시? 뒷광고일 수도 있지? 남들 다 뒷광고하던 시절에 앞광고하다가 욕처먹었던 게 나야 이 X야. 아픈 거 건들지 마. 한국수 개빡치긴 했다고? 미안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당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가해자가 다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가해자라고?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몰랐던 계약 내용이었어. 아, 나도 피해자라니까.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고? 근데 진짜 몰랐는데 어떡하냐 근데. 근데 진짜 몰랐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뭐 알았어야 돼? 몰리야 저렇게 말 당하게 하는 애들은 욕을 들어먹어도 싸 모를 수도 있지.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억까란 억까는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억까를 피하는 남자 대머리 노군. 아이고 선생님 어서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붕이 명파가 38만? 제법 모였는데? 오랜만에 한번 가서 눌러볼까? 근데 붙을 리가 없지 않나? 너무 기대컸는 건가 지금? 아 장기백 10%? 그럴 수 있지. 쉽지 않은 퍼센트야. 어? 아니 10만 골드가 깨졌... 아 근데 명파 많으니까! 경이로운 돌파석 야무지게 모아놨었고 평소에.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열심히 모아놨어. 훌륭하잖아.
아니 뭐 상급 오레아 정도는 구매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아!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붙이는데 다 장기백이겠지? 나는 장기백이 싫어요. 아! 좀 힘받네. 아니 경돌 열심히 모아왔는데 왜. 아! 한번 이렇게 좀 시원하게 똑바로 한번. 다음. 자 현재 우리 도화가 무기가 22강인데 그걸 들고 있는 이 장갑이 20강 맞춰줘야겠죠? 끊임없이 골드를 소모해서 로아 경제를 수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노노노 스펙업 강해지기 위한 나의 노력 그것은 빛이 될 것이야. 미래가 이어지기 위한 행동 일리약한테 맞아 죽지 않겠다는 나의 굳건한 의지 오 붙었다! 아 1592.5 도화가 효녀요 효녀 아주 우리 집 아가는 먹개비라고요? 우리 아가도 약간 먹개비긴 한데 소화를 잘해 많이 먹기도 한데 소화가 야무져 그리고 내가 또 열심히 키우는 것도 있고 도화가 솔직히 내가 진짜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야무지잖아 우리 딸 지금 그리고 나 서포터 나쁘지 않아 다 있잖아 남바절에 안바절 이런 서포터 흔하지 않아요 아 이게 또 품위 유지비 하려면 사실 10렙 홍염 싹 둘러도 되기는 하는데 10렙 보석 너무 없어 보이는데 10렙 파란 보석이 더 이쁘지 않을까? 그럴까요 차라리? 식욕 감퇴 보석 잠깐만 한 3개만 사볼까? 아 진짜 사볼까? 식욕 감퇴 도화가 온 그 혹시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거 6렙 멸화 하나 드릴게요 이러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래지 어우 아 근데 이럴 거면 반감도 그냥 3 맞춰버릴 거야 아 이거 진짜 지난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이거 아 너무 아깝네 하얀게 3단계 갈 사람 안 받을 쓰면 나 2관부터 나 저기 그거 들게 맥걸려 아니 워로드님 뭐 하시는 아니 잠깐만 내 버스 두시 다시 두시 다시 두다 아이씨 노크 아유 맛이 없네 걱정하지 마 기복이가 있잖아 간다 퍼펙트 스윙 아하 근데 맛이 없네 조금 잠깐 넣고 코 채운 다음에 퍼펙트 퍼펙트만 하면은 굿 간다 뚝배기 아 그치야 아 맛없네 아 야 우리 뚱뚱이들 진짜 우리 체력이 안 다른데? 아니 쉴드량 미쳤어 야 이 스카우트 양지겠는데? 오 2억 좋았다잉 잠깐만 이게 저급 디붕이다 이 이게 저급 디붕이야 해냈어 아, 오, 야, 우리 딜도 빨라. 좋은데? 아, 진짜 얘 왜 이렇게 그만 좀 왔다 갔다 해라. 오, 이요. 아니 시종을 왜 안 쓰... 아드였네? 야, 잠깐만 그러면 나 혼자서 거의 100줄 까라는 거야 지금? 아, 스트레스 받는데 갑자기 게임이. 오케이 늦게 풀 안녕하세요 이게 풀리다가 망하네 일로와 따끼야 오 나이스 간다 퍼펙트 스윙 거기라고? 금방 갈게 아니 시정 눌렀 아니 쿨이 돌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건 억까잖아요 여러분들 쿨이 돌잖아요 로아가 저를 이렇게 억까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러고 살아요 굿굿굿 도돌리님 방송 덕분에 어제는 에스더 기운님 신열 가차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성지야 아! 옛날 편집자잖아 뭐야 카톡 부사 애써 기운이야 아니 나는 저기 언제쯤 저기 그걸 줄란가 진짜